네,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신 석현 이사장님과 부이사장님이신 유방희 이사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황리에 24번째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이 석현 이사장님의 그 리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연예예술상 특별 공로상입니다. 장미화, 임종수, 엄용수, 손창수, 박찬일, 김경진, 김종환 씨입니다. 네, 말 그대로 뭐 나오시는데도 특별한 그 공로가 다 엿보이는 분들입니다. 네, 특별 공로상입니다.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신 장미화 씨는요,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유명한 히트곡이 많잖아요. 그럼요. 뭐 안녕하세요를 비롯해서 네. 힐로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 서풍은 불어. 네. 뭐 최근까지 대단하죠. 네. 임종수님은 작곡가로도 활동하고요. 연예의 발전에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난 위대한 인물 대상 작곡상도 수상하셨고요. 나훈아의 고향역 작사 작곡으로 데뷔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스타 제조기라고 할까요? 네. 엄영수 씨가 이번에 또 수상을 합니다. 네, 엄영수 씨는 한국방송 코미디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니, 이분은요, 81년도에 MBC 라디오 제1기 개그 콘테스트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자, 다음은요, 손창수님입니다. 네, 손창수 씨는 노래 강사와 작곡가 그리고 가수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연예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했습니다. 팬들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그 유명한 박찬일 낙단의 박찬일 단장님. 네, 오늘 또 뒤에서 박찬일 악단장님이 이끄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찬일 악단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김경진님입니다. 김경진님은 유네스코에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종환 씨 진솔한 노래, 이 사랑의 노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노래를 부른 가수이고 만든 우리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리아를 딸로 둔 자 아주 훌륭한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자, 7분 이렇게 특별 공로상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을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화 선생님.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공로상을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선배로서 더욱더 우리 가요계 발전을 위하고 좋은 내로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임종수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을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처음이시라니요. 복권에 당첨이 돼서 몇 천억, 몇 백억씩 이렇게 횡재를 한 분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6년 내에 97, 8%가 복권 맞기 전보다 훨씬 불행한 삶을 삽니다. 오히려 이 상을 받아갖고 더 망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년 전에는 작곡상을 받은 바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또 큰 상을 또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래교실 강의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일 단장이십니다. 네, 오랜 세월 연주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큰 특별한 상을 수상하여 주신 연예예술인협회 회장님을 비롯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더 전통무용을 사랑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예인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내 인생 결국은 이상의 김종환 씨. 안녕하세요, 김종환입니다. 98년도에 H.O.T와 잭스키스를 이기고 골든디스크 대상을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가수로서 골든디스크 대상을 받았다면 오늘은 공로상이라는 무거운 상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가요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사연 씨의 바람이라는 노래까지 만드는 김종환 씨. 네. 자, 일곱 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참 우리 방송 연예 예술계의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박수를 이분들에게 보내면 이분들은 더 이상으로 네 보답을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